이날만 기다렸지. 보고 싶은 콘서트에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.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. 여보세요? 너 맞았냐? 그럼 일단 와. 나도 면역 있는 남자다.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함께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다시. 우리 모두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. 선생님, 맞으셨습니까? 그럼 더블로 맞고 끝냈지. 콘서트 늦겠다. 너 어디야? 양화대교? 마포대교 막히냐?